우리 공직자들 손에 국가와 체제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.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의 삶이 달린 거죠. 정말로 사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호심을 가질 수 없죠. 역사책에서도 자주 보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는 공직부패입니다. 부패라고 하는 뭐 코럽트라고 하나요? 같이 무너진다 이 어원을 쓴다고 합니다. 부패하면 무너진다 그 뜻이죠. 무너짐과 부패는 같은 뜻이에요.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죠. 정부 영역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아까 얘기한 안보, 질서 유지, 민생 이건데 공정한 질서 유지 역할을 안 하고 원래는 이게 억강부약해야 되는 거죠. 뭐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 막 뺏거나 뭐사 모으거나 뭐 이렇게 할 때, 아,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이건 상식에서 안 되고 이렇게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그런 불평등,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근데 방치하면 이제 그게 그런 경향으로 계속 힘센 데가 점점점 모이겠죠.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막으라고 준 힘을 그 악화시키는데 동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부정부패 아니겠어요?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손에 이 국가와 체제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.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또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. 공직 기강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내부 조직을 잘 추스르는 걸 넘어서서 결국 경기도의 운명이나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